안녕하세요. 투데이스 기어 임정우 박창용입니다. 네. 아, 또 오랜만에 네, 저희가 당이 떨어져서 좀 급하게 당을 보충하고 네, 당 보충하고 네. 네, 600원짜리 지금 행사 중입니다. 아, 역시 경제적이십니다. 네. 아니, 정우가 산다는데 싼 거 먹어야지. 예, 네, 그렇죠. 저보다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괜찮으시니까 저는 비싼 거 좀 제가 싼 걸 사고 합니다. 네, 아무튼 각설하고 자, 오늘 리뷰해드릴 악기는 예, 스테인버그 예, 일렉트릭 베이스입니다. 스테인버그. XT-2라는 모델인데요. 네, 스테인버그랑 스테인버그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스테인버그는 네. 큐베이스 만드는 회사고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고요. 예. 스테인버그. 예, 스테인버그입니다. 햄버거 할 때 버거입니다. 스펠링도. 그래서 헤드리스 기타에 대한 노하우의 집결체. 스테인버그는 1975년 설립된 헤드리스 기타 베이스 제작으로 헤드리스에 관한 놀라운 기술력과 노하우로 뭉친 브랜드입니다. 원조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어떤 이런 바디쉐입에서 나오는 이제 부수적인 부분들, 뭐 더블 볼 스트링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니크하게 또 부가가치가 또 창출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호환이 안 되거든요, 다른 스트링이랑. 그래서 더블 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을 거고 좀 뭐 니네 거 기타 때문에 내가 그걸 왜 만들어라고 했을 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히트, 그 당시 때 히트를 치고 이런 디자인들 기타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 기타 회사들이 그런 줄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뉴웨이브 사운드나 뭐 패샷 보이스 이런 그룹 사운드라든지 예, 좀 그때 씬스팝 이런 것들 막 건반 메고서 이제 네네.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남자분들이 예. 이제 양복에 넥타이 하얀 거 위에 풀정장 입고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그랬죠. 니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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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기도 예.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듀란 듀란도 이런 거 썼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사람 그분들이 김대리의 원조네요. 유로 댄스들 들어보면 거의 베이스라니 김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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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네.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리스 쉐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튜닝 방식인 더블 볼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스테인버그의 핵심 기술인 예, 요 브릿지 예, 알트램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예, 40대 1 비율의 헤드머신과 예, 헤드머신이라고 하는데 헤드가 예. 여기 헤드머신 일로 간 거죠. 예, 그렇죠. 브릿지와 이제 그러니까 이럴 때 튜닝 머신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여기 헤드머신 튜닝 머신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합한 말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 하나는 장점일 것 같아요. 가방에 예. 넣었다가 튜닝 풀리는 일은 없겠네요. 튜닝 패그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주요 스펙으로 바디는 이제 메이플로 돼 있어요. 예, 바디가 독특하게 메이플로 돼 있고요. 예, 넥은 스루넥. 그 다음에 조인트에 트러스 로드를 더욱 견고하고 튼튼하게 보강하기 위한 3피스 하드 메이플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핑거보드는 보시다시피 로즈우드. 예, 14인치에 레디우스고요. 자, 프렛은 24 미디엄 점보 프렛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헤드가 없으니까 왠지 스케일링스가 좀 짧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지금 예, 평소와 그 다름없이 예, 좀 제가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일반적인 스케일링스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아 여기 써 있네요. 예, 예, 34인치네요. 한 사이즈 맞는데 예. 이제 여기 이제 바디 이게 보통은 예. 이게 좀 더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견착이 이렇게 예. 견착기 아니고 사실은 예. 이 기타는요, 그 대부분 유저들이 앉아서 연주하실 때는 왼쪽에 놓거든요, 왼쪽 허벅지에. 저도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그냥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네. 하,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놓게 되면 약간 네. 예, 사리를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위협적이에요. 예, 그래 다행히 맨들맨들에서 이게 이제 뭐 비시리치나 이런 기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인 것 같고. 이렇게 헤드리스 기타 네.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아마 베이시스들한테는 아마 스튜어트 해미스는 팩터 베이스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팩터 베이스의 쿠비키 베이스라는 곡을 쿠비키라고 부르는 모델일 거예요. 그건 헤드리스는 아니. 헤드가 있어요. 왜냐면 그 쿠비키 그게 아마 일본 모델인 것 같아요. 여기 요렇게 칼처럼 밑에가 빠져 있어요. 아시죠 여기? 진정한 흉기군요. 예, 여기 예. 빠져 있고 예. 근데 그게 여기가 드랍 튠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카포가 하나 달려 있어요. 노우 2를 돼서 이렇게 요렇게 클립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다 대면 E 튜닝이 되고 그걸 풀면 딱 튕겨지면서 D로 튜닝이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뒤에 마이너스 2 플랫이 있는 거거든요. 탕 풀리면서 이제 뒤로 내려가죠. 근데 그 베이스가 아마 헤드리스 이렇게 그러니까 뒤로 해서 튜닝하는 베이스 중에 아마 베이시스 중에 가장 유명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튜어템이 워낙 또 당대 유명한 베이시스라고 네. 하니까. 픽업은 스테인버거에서 자체 개발 생산된 햄버커 픽업이 장착되어 있고요. 모던하면서 힘 있는 사운드를 내어주며 투볼륨 원톤에 다양한 장르에도 범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리스 기타인 만큼 약 3kg의 가벼운 무게로 연주할 수 있으며 제가 한번 예, 검증해 보겠습니다. 가벼워요. 이 정도면 기타보다 가볍네요. 예, 역시. 네. 그래서
연주 시 보다 편한 자세를 위한 특별한 받침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받침대를 접었다. 제가 네. 검은색 옷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뭐 쇠는 아니고 쇠예요. 쇠. 쇠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바로 이제 소리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너무나 제가 쓰던 악기랑 달라서 소리의 반응 그죠. 소리가 좀 좀 달라요.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네.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이제 중립에서 풀톤 슬랩 사운드부터 가볼 텐데요. 네. 여러분이 듣던 거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네. 험버커이긴 하지만 그 험버커 슬랩 사운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있을 텐데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이게 약간 먹먹하죠. 험버커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 네네. 네. 험버커이기도 그렇게 하고 하고 레조넌스가 유별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핑거 칠 때는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피크 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손을 어디 견책할 데 없어서 그래서 전이 비디오 찾아서 스프레드에 보시면 베이시스트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걸어다니고 세퍼레드의 비디오 계속 보여주고 오세요. 아. 베이시스트가 선글라스 끼고 검지로만 연주해. 네, 이렇게 그게 둠둠둠 치는 거. 걸어 다니면서 되게 이렇게 네. 옛날 그게 아마 세퍼레레이가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MTV에서 최초로 뮤직비디오라고 제가 알고 그래요. 있어요. 거의 80년대 초반. 네. 아,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로 제작된 최초의 비디오라고 알고 있어요. 뮤직비디오로 만든. 그 전에는 뭐 라이브 영상을 따서 보내거나 뭐 클립으로 이랬는데 이렇게 뭐 일부러 뮤직비디오를 틀라고 만든 최초의 영상이 MTV에서 최초로 촬영한 건지 아니면 MTV에서 최초로 튼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뭔가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비디오예요. 그게 멤버들이 이제 연기도 하고 뭐 연기도 해요. 네. 되게 재밌어요. 네. 그 왜냐하면 빰빰빰빰 하면 빰빰빰빰빰빰 할 때 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연주할 때 연주자들이 허공에다 대고 막 이러고 연기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화면이 확 화면에 갑자기 키보드가 뿅 하고 나타나면서 또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 여러분 보시면 네. 재밌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보컬이 무슨 페리인데 갑자기 아, 무슨 스티브 페리인가? 네. 어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하죠. 기가 막히게 잘하죠. 네. 네. 불멸의 히트로 오픈 암스가 있으니까요. 네. 네. 자 어쨌든 핑거는 좀 치기 힘든데 가볍게 그냥 들어볼게요. 네. 아까 제가 들었던 이 모니터. 네, 네. 저희가 사실 요즘에 네. 네. 과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다시 서로. 옛날 음악 또 네. 찾아듣고 그렇죠. 있어요. 애플뮤직 네. 좋더라고요. 옛날 네. 거 찾아듣기가. 좋죠. 핑거 치기가 좀 약간 힘드네요. 그냥 핑거 쳐볼까요? 네. 예. 좋은데요. 피크가 더 매력 있어요. 네,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투원버크에서 나오는 게 약간 먹한 면이 있으니까 뭐 프레이션 쪽처럼 앞쪽 피가 없으면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나름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톤인데요. 야, 치기 힘드네요. 저도 한번 슬랩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슬랩은 영향을 좀 안 받는 편인데, 예. 이게 아직 이제 핑거를 이렇게 칠라니까 약간 영향이 좀 있네요. 플레이에.
통들여 놓고 한번 들어보면 네. 되게 다운되네요. 어, 이건 톤을 그렇게 줄일 일이 많이 커 많이 길네요. 이것도 뭐 스팟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레조넌스가 네. 이렇게 이렇게 필터 이렇게 레조넌스가 있는 거 아니고 평이하게 그냥 감쇄화 시키네요. 그렇죠? 웅 네. 하는 느낌 있잖아 원래 네. 와우처럼. 네. 그렇진 않네요. 이런 건 사실은 그 안에 그, 그 오렌지 드랍이라 하나 뭐 이렇게 캐피시터, 캐피시터 이렇게 붙이면 네. 생기는데 이건 안 달았나 봅니다. 자, 이거 이제 미어픽 한번 들어볼게요. 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아, 이거 뭐 일단 리어픽만 쓰는 상황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톤도 줄여볼게요, 그래도. 네. 이거에서 뭐 해볼 수 있는 게 어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전 이제 견착이가 안 되니까. 힘든 건 마찬가지네요. 요게 아무래도 관점은, 예, 기타 주자들은 요게 좀 클래식 기타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베이스 주자들은 좀 이쪽은 아니요 그렇게 놓고 치는 편인데요 저도 아. 종종 그렇게 치고 치는데 예. 이건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이제 밸런스가 이제 이게 잘 유지가 안 돼요. 딱 몸에 견착되는 느낌이 아니네요. 바디가 맞아요. 딱 예. 앉아서 치기는 사실 편하진 않아요. 진짜 예. 딱 봐도 역시 그 톤은 특색이 있는데요. 어, 역시 이것도 헤드리스를 제가 많이 사용해보지 않은 게 원래 이런 톤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넥은 전반적으로 약간 도톰한 편이에요. 그래서 플레이할 때 좀 움켜지는 스타일들한테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내려매시는 분들한테 좀 메리트가 있겠네요. 이걸 이렇게 올려매고 치시는 분들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못 봤어요. 스테인버그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안 계시죠? 내려매죠. 내려매서 이렇게 칠 때는 뭐 무리가 없으니까 피크로 칠 때도 그렇게 바디 디자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피크 잘 쓰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트래블러 기타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유럽을 갔다. 근데 뭐 목 가방도 갖고 다녀야 되고 기타도 갖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은 괜찮겠죠. 네, 뭐 이 정도면 뭐 준수한 톤인데요. 단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더 이상 이걸 뭐 제가 뭘 연주하는 거 네.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네. 네. 뭐 이렇게 화려한 프리브가 달려 있거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전 이 악기에는 저는 4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네. 유니크한 사운드가 매력이 있지만 보편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컨셉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이거나 아니면 그런 사운드로 쓰는 것보다는 밴드 하시는 분 아니요 밴드한테도 그냥 일반적으로 안 쓸 거고 제가 볼 때는 진짜 트래블 기타의 용도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버스킹 같은 거 할 때 짐 줄이고 할 때 무게도 가벼우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제 기타 그 리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직장인 분들 보면 이렇게 막 파티션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벽이 이렇게 쳐 있는데 상사분들 몰래 연습하시기. 직장인 밴드분들. 월급 도둑들 같으냐고. 그렇죠. 자. 아니, 뭐 다 그 캔디 크러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 네. 크러쉬 로얄 하실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풀고. 예. 네. 이거 없으면 또 상당한. 안 돼요, 안 돼요. 있어야 되네. 아예 못, 예. 네. 아예 연주하기 힘들어. 서서 연주할 때 빼고는 쓰셔야 됩니다. 이거 연주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거 익숙해지면 되겠죠?
약간 하이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험버커 픽업의 바디 구조상 그 하이 레인지가, 하이 EQ 레인지가 조금 평탄하거나 아니면 좀 깎여있는, 처음부터 깎여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음악을 할 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베이스가 좀 더 선명한 톤을 드러내지 않는 음악들. 어쩌면 버스킹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베이스 앰프가 따로 있지는 않고 버스킹 앰프로 물려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앰프는 보통 베이스의 하이 대역을 잘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런데 거기서는 어차피 안 나오는 앰프에다가 쓸 거면 그것도 만질 것 같고요. 여러모로 사용처는 제가 볼 땐 역시 트래블, 트래블 여행자를 위한 기타, 네. 그다음에 뭐 버스킹이나 그렇게 짐을 좀 간소화해야 되는 연주자들에게 최저의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 어쨌든 4점입니다. 네, 저는 3.5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장점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지금 말씀하셨던 여행자분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저는 일단은 굉장히 베이지컬한 걸 좋아하는데, 베이스의 근본인 어떤 근음 택배 할 때 웜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잘 재생이 되고 있진 않아서, 네, 그래서 저는 3.5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네. 그룹 셔틀 할 때는 별 문제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룹 셔틀 할 때 다른 부분들은 다른 연주자가 채워줄 거니까요. 그 하이 프리퀀시가 먹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전 개의치 않는데요. 문제는 그냥 연주자 개인의 감성으로 받았을 때 혼자 칠 때는 이런 것들이 유별나게 티가 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납득하느냐에 대한 거가 설득의 이제 묘미가 있겠죠. 거기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타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보편적인 팬더 사운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운드를 예상하고 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구매할 때는 분명히 이걸 보고 사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거나 혹은 사운드가 아니고요. 그런 용도로 갖고 있는 거죠.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용도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자비로 유럽을 내가 가서 내가 추억 쌓기로 뭐 버스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여행을 갔는데 나 간 김에 여행 그 예를 들어서 그 박주원 씨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여행 가서 거기서 기타 치고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색다르다. 네. 색다르다. 이게 슬픈 이제 딱 집시하고 있는데 이제 베이스. 네.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냥 나는 그냥 이번에 그냥 유럽 그냥 가서 그냥 놀러만 오는 게 아니고 버스킹도 하고 거기 뮤지션들과 교류도 하고 싶다. 그럴 때 그 고가의 악기를 갖고 다니는 건 좀 부담스럽고 비행기 안에 안전 캐리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거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쪽에 니즈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고 나온 악기라 생각하고요. 플레이는 제가 잘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슬랩이나 피크 칠 때는 뭐 전혀 무리가 없는데 약간 그런 데서 좀 힘드네요. 하모닉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다른 악기보다 둔탁한 건 확실하겠죠. 그래서 소리 리뷰를 간단히 마쳐봤고요. 네.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가격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싼 기타를 좀 찾는데 나는 목적이 분명히 그런 쪽으로 정해져 있다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목적이 있다면 별다른 대안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죠. 네. 네. 그래서 총점 오늘 7.5점을 받은 네, 스테인버그 일렉트릭 베이스 XT-2 모델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진정한 트러블러라면 꼭 머스트해브 아이템으로 소장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네. 저는 지금까지 임정우, 강창용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